이분이 얼굴이 동그랗죠? 네. 그럼 이분은 토예요? 아저씨는 얼굴이 어떻게 생겼죠? 다른 것이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작으면서, 예. 네. 이건 목이에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해했죠? 예. 네. 그러면 아저씨는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네. 이분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저씨는 놀아도 돼요. 왜? 뿌리 내릴 거니까. 잘해야죠. 자기가 나무가 잘하질 못할 건데? 그렇잖아요. 이분 덕에 사는 거예요. 얼굴이 동그란 게 그게 아니고, 제가 보는 이제 관점은 이제. 관상학적으로. 네네. 아저씨를 놓치면 그분은 성공을 못해요. 아, 이분을 놓치면 성공을 못해요. 뿌리를 못 내리잖아. 땅이 없으니까. 그쵸? 이해했죠? 그럼 이분은 토라 그랬잖아요. 그럼 땅은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겁잖아. 자, 무거우면, 무거우면 어디가 힘들어질 거야? 어디가? 다리. 다리. 그럼 다리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럼 빨리 관절이 온다. 몸이 무겁다. 선생님, 저는 관절이 저는요, 5년 전부터 그건 이제 나중에 또 얘기고, 이분 입장 속에서는 그분은, 그러면 이 목은 뭐냐? 건달이에요. 사실은. 건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갑진이 왔잖아. 모래가. 이게 토 속에 앉은 나무잖아요. 이게 그 뭐냐 하면 정원에 이렇게 동네 가운데 뭐라 그러지? 나무 있는 거 뭐라 그러죠? 사람들, 뭐라 그래? 정자. 정자나무야. 이런 형태가 되는 거야. 요게 이 조합이 아름다우면 많은 사람이 따른다. 그럼 내가 뭐라 그래? 학원을 해라 이렇게 얘기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내가 그때 간지는 잠깐 알려드렸잖아. 카톡으로, 그죠? 그러면 이분 잘 사냐? 잘 살지. 일간이 뭐예요? 일간 물어볼 거 없고. 그거. 저 시내. 시내잖아. 그럼 물속에 빠진 뭐야? 강물에 빠진 보석이잖아. 보석은 목을 키워요. 목을 키워야 되는 형태잖아. 이해했죠? 그럼 이 사람이 뭐가 있어요, 원래는? 숨은 재상.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해준 간목이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분 처음에, 원래 제가 제천인데, 이제 이분 제천이라고. 처음에 딱, 돈은 있겠다. 내 속으로 그랬어. 근데 시내래. 아, 그렇구나. 이제 근데 남자가 시내면 위험해요. 왜 위험하죠? 시내니까. 이걸 뭐 목욕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중에서 올라갈 수 있는 글자가 뭐야? 갑목이지. 이게 부인이잖아. 초고, 그죠? 이게 물속에서 나간 나무야. 이해했죠? 그러면 이 나무가 만약에 강하면 나무가 자라지 못해요. 이해했죠? 그래서 이 월을 잘 만나야 좋게 흘러가죠. 이제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왜 싸우지? 오늘은 개요날이에요. 개요. 자, 개요날이에요. 개수는 뭐의 삼합이지? 개수는 뭐의 삼합? 신자진. 뭘 또 신자진이라고 그래요? 또. 그렇죠. 사유축이죠. 사유축이고. 개수 자체는 이게 빗물이야. 그죠? 빗물. 빗물이잖아요. 그죠?
빗물. 빗물? 빗물인데 빗물은 이렇게 스며들 때 어떻게 스며들어요? 물은 어떻게 스며들지? 소리 나면서 스며들어? 조용히 스며들죠? 침투성이 강해요. 슬며시 이렇게 스며들잖아요. 그죠? 개유다. 그럼 유금이니까 뭐의 사막이냐? 사유축이야? 그럼 이걸 뭐로 보냐? 금, 바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금이니까. 토든. 그럼 금이다. 그럼 바위에 내리는 빗물이잖아. 이렇게 이해가 되나? 네. 맞죠? 여기까지 맞죠? 네. 그럼 6월은 또 가을이야, 겨울이야? 가을이야. 가을에 내리는 빛은 좋다, 나쁘다? 별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개수는 뭐를 키워야 돼? 원래 목적이. 목을 키워야 된다. 그죠? 그럼 얘가 목을 쓰냐? 그럼 식상을 제대로 쓰냐? 잘 못 쓴다. 여자가 개유다. 그럼 뭐야? 외롭다. 왜? 뭐가 없으니까? 목이 못 크니까. 목이 못 크면 뭐가 못 온다? 나비가 못 온다. 이해했죠? 그러니까 개유일주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 편인이, 이게 또 편인이잖아? 전문의 기술이나 자격을 갖고 살아야 되고, 남편의 유덕을 바라본다면, 그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아셨죠? 이해했죠? 개수는, 갑자일주, 빨리빨리. 개수는 빗물이라며. 빗물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뭐를 가려? 태양을 가려. 그럼 태양을 가리면 일해주고 욕먹는 거야. 기끈했더니 자기 잘했다고 일하려고 했는데 그 결과가 뭐야? 망신이 오는 거지. 왜 그걸 했냐? 결과가 없다. 이해했죠? 병화를 가리니까 문제가 되고 좋은 일을 하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다. 아셨죠? 근데 개수는 또 내가 뭐라 그랬죠?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개수를 처음에. 오늘 또 이제 또 뚱딴지 같은 소리를 또 하는데. 옛날 뚱딴지 같은 소리. 이거 얘기했죠? 네. 이거 뭐라 그랬어? 집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기와집 밑에서 뭐 한다? 애정이다. 그럼 개수일지간은 뭐가 있다? 비밀이 있다. 남모를 비밀이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죠? 이렇게 이해하면 그 복잡하지 않잖아. 아, 이해가 쉽단 말이야. 잊어버리지 않고. 그죠? 개유. 그러면 그게 지지로 내려보면 자한테 자수 있어도 비밀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수 있을 때는 비밀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죠? 그 다음에 개수가 겨울이면 어떻게 되냐면, 겨울이면 눈이 되는 거야, 눈. 아, 눈이 내립니다. 겨울이면. 이렇게 얼음덩어리가 되는 거죠. 겨울이면 얼음덩어리가 됩니다. 아, 눈이 내리는데, 만약에 개수다. 개수인데 경신금이 온다. 이거 뭐라고 할 거냐, 이게. 이건 구름이다, 이게 구름. 이해했죠? 네. 구름이 온다, 이렇게. 그럼 겨울에 구름이 오면 비가 더, 아니, 얼음이 더 많이 내릴 거 아니야. 네. 그럼 겨울 생일이 경신금이 뜨면 좋을 일이 없다. 뭐를 못 키우니까? 나무를 못 키우니까. 아시죠? 그 다음에, 개수는 60갑자 중에 우리가 몇 번째 글자? 끝에. 마지막 글자예요, 그죠? 그걸 또 쉬고 앉았다, 나 진짜. 개수를 쉬고 앉았으면. 그럼 그건 뭐야? 개수가 마지막 글자예요. 그건 뭐야? 이건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개수가 내려오면 자수야, 그죠? 그러면 노인이 왔는데 개해대운이에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
갈 때 됐다. 갈 때 됐다야. 갈 때 됐다. 뭘 따지냐지. 갈 때 됐다. 개수가 내려오면 자수가 되는데, 그럼 그때 되면 이제 끝날 때가 된 거죠. 네, 연세가 많으신 분의 한에서. 네. 그죠? 아무한테 우리가 아무한테 개의 대운이면 개는 위에 물론 밑으로 내려오면 자지만 해는 또 모동동을 해도 그건 아닌 거지. 개해 그렇죠. 개해 같은 경우는 개해잖아. 예. 해는 임수가 장생하죠. 예예. 예. 그럼 바닷속에 내리는 빗물이야. 이해가 됐죠? 예. 그럼 바다에 큰 비가 내리면 뭐예요? 철양할까? 철양하지 않을까? 철양하지. 갑자기 외로워. 갑자기. 오늘 나 외로워. 우리 둘이 올라가서 기도했잖아. 기도하고 돈 좀 벌게 해줘라. 돈 좀 벌게 해줘라. 그랬어요. 아 참. 사예요. 사. 구성수가 사면 구성수가 사요. 구성수가 사다. 4, 5, 6, 7, 8, 9, 1, 2, 3. 안 파먹고. 그 다음에, 유, 오늘이 개 유나니까, 뭐가, 이게 파살났죠? 이게 맞나? 네. 맞죠? 이렇게 되어있죠. 이렇게 파살났죠. 아, 그리고 유날이니까, 그러니까 유날이니까 뭐가 삼합이야? 이게 삼합이야. 이게 삼합이야. 그러면 중궁수가 뭐예요? 사. 그러면 무엇을 거래할 거냐, 이제. 대화를 하자. 되는 거죠. 아, 대화를 하자. 대화가 잘 될까? 이걸 따지는 거죠. 대화를. 이해했죠? 근데 목적이 어디가 있는 여기가 걸렸어요? 여기는 무슨 궁? 금전궁. 그럼 물을 때, 뭐를 할 때, 오늘이 무슨 날이었죠? 자, 오, 묘, 유. 무슨 문제? 자, 오면 무슨 문제? 이거 분명히 내가 했어요. 두 번째 했어요. 두 번째. 자, 자우면 사람들 관계, 인간관계, 잘난 사람들 관계, 그렇죠. 사람과 사람의 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자우무유가 뭐라고 그 장성이라고도 하고 뭐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첫 대운이 자우무유 생이다. 만 자우무유 생이다. 그럼 그건 뭐야? 그 집안의 대장이다, 장손이다, 첫 번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뭐 뭐라 그래? 도화 뭐 그런 거 도화 그런 거 떠나서 자대운이에요. 그럼 첫 번째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자오묘니까 자오묘니까 그다음에 그래서 사람 문제인데 물을 수 있는 건 뭐냐? 여기니까 명예가 있겠냐? 뭐야? 돈을 벌겠냐? 또 뭐야? 남편의 덕이 있겠냐? 은행이 풀리겠냐? 뭐 이런 개념이잖아. 여기 왔으니까. 그죠? 그죠? 근데 뭐하고 삼합을 했어? 이거 삼합을 했어. 그건 삼이야. 근데 이게 깨졌어? 안 깨졌어? 깨졌어. 근데 누구 때문이다? 이게 깨지면 뭐 누구 때문이라 그래서. 자. 반대 글자가 뭐가 있어? 오가 있잖아. 네. 고는 뭐, 오는 왜 문제를 일으킨다. 오가 주인이야, 종이야? 주인. 이게 주인이 쫓겨났어, 안 쫓겨났어? 쫓겨났어. 그러니까 그 반대편 글자가 보기 좋아, 나빠? 그렇잖아. 그럼 누구 탓이야? 오, 그럼 그 안에 탓이야. 그 안에 문제잖아. 밖에 문제가 아니고. 지난번에 어젠가 했잖아. 식구들 문제다. 조직 간의 문제다. 그 안에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죠? 그러면
뭐 오늘 뭐 예를 들어서 무슨 타협인가 뭐 이런 거 한다고 그래요. 국가에서 누군가하고 국가 뭐 누군가 타협을 한다고 해. 그러면 어떤 문제냐? 그럼 내부적인 문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같은 편들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럼 얘기가 잘 되겠냐라고 했을 때, 얘기가 잘 되냐? 여기 깨졌죠? 여기 깨졌고, 깨졌으니까 서로 타협을 잘 해야 된다. 자기 주장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서로 타협을 잘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했죠? 사니까. 응? 이해했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 그리고, 월. 월이 뭐야, 월. 월. 월이? 올해가, 올해가 이달이? 중국에 뭐가 오죠? 또 이달에는? 지난달에는 3이었나? 지금 6월 달이야. 그러면 이제 2가 오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그럼 2가 오는 거야. 그럼 중국에 뭐가 들어와? 2하고 4가 들어와. 2하고 4가 들어와. 그죠? 그럼 누가 타협을 하자고 얘기하는 거야? 2를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2는 여자, 그렇지. 여자, 국민, 친구, 사람,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여자다. 그럼 가정 문제다. 딱 이렇게 가정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누가 시비를 거는 거야? 부인이. 부인이 그렇게 된 거잖아. 부인이 나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걸린 게 뭐야? 이거잖아. 그럼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줄 거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돈을 줄 거냐, 너? 돈 줘라. 돈 주면 이혼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셨죠? 몇 가지, 뭐, 질문. 다시 돌려볼까? 다시 돌려볼게요. 그러니까 이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중국에 일하면서, 이잖아. 2가 들어오고, 3이 오고, 4가 오고, 5가 오고, 6이 오고, 7이 오고, 8이 오고, 9가 오고, 1이 오고, 여기 4가 오잖아, 그죠? 지금 4잖아. 4, 5가 오고, 6이 오고, 그 다음에 7이 온다. 그럼 8이 와. 그럼 9가 와. 1이 와.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2가 오고, 3이 오는데, 오늘이 뭐라 그랬죠? 유날이니까 뭐가 깨져? 이게 깨지잖아. 그리고 여기 삼합이 걸리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아까 진 4 5가 깨지니까 4, 자가 깨지죠. 자 이게 깨지는 거지. 이게 팥살을 먹고 이렇게 된 거잖아. 맞죠? 여기까지 맞죠? 여기서 이게 깨지고 뭐 여기 5가 있으니까 반대 글자 깨질 거 아니야. 그렇죠? 깨지죠. 그죠? 맞죠? 그럼 여기는 문제가 생기는 거야. 8하고 1이잖아. 8하고 1이잖아. 이혼을 하고 싶다고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애가. 여기 보니까 2구야. 2구 보니까 뭐야. 여자가 뭘 원하는 거야. 이혼을 하자. 9가 이혼이니까. 이혼을 하자라고 얘기하니까 뭐냐면, 그럼 돈이 걸린다. 그 이 나머지 숫자 기억 안 해도. 딱 중국의 숫자 딱 들어오면 돈 주냐 이거니 그럼 이거 3에 걸려 돈 줄 거냐 이렇게 얘기되는 거잖아. 그럼 3에 5다 여긴 무슨 공? 남편 공이야. 근데 5를 만났어. 그럼 뭐야? 5는 나쁜 놈 좋은 놈? 나쁜 놈. 남편이 보통은 아니다. 3이니까 머리는 좋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죠? 네. 여자를 보니까 8의 1이야. 여자가 누굴 만났냐? 애인을 만났어요. 왜? 1이 보니까 애인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여자는 8이야. 1이 애인이면. 여자는 젊은 여자, 늙은 여자?
연상. 오늘 딱 이렇게 와서 물으면, 아, 뭐 이혼 때문에 왔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 부인이 나이가 많이 들었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된다 이거지. 이혼은 됩니까? 돈이 걸렸네? 아, 돈 줘야 되는데. 누가 이혼을 하자고 했냐? 부인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팥살이니까. 근데 쉬우냐? 팥살이니까 쉬워 안 쉬워? 쉽지 않아. 뭐 주면 돼? 돈 주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지. 돈 주면 돼요. 돈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오늘이 무슨 날? 무슨, 유날이야? 그럼 주인은 누구야? 유가 주인이야. 유는 무슨 색깔? 어, 사유축이야. 그럼 흰색을 입고 어디에 앉아서? 어디에 앉아야 돼? 그래, 천사를 앉아서. 천사를 앉아서. 천사를 앉아야지. 내가 주인이잖아. 천사를 앉아서 도장을 딱 대밀면 찍어. 그러면 찍는다, 안 찍는다? 찍는다. 찍는다. 아셨죠? 아셨죠? 그럼 다 들은 거야. 사실은 다 한 거야. 다. 다 한 거잖아. 어, 다. 이게 이제 머리에서 정리가 안 돼서 그런단 거야. 그러니까 정리를 자꾸 하셔야 돼. 말을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어지지가 않아요. 이어지지가 않아요. 아, 이거는 무슨 건, 무슨 건 좀 아는데, 이제 그거를 이어기가 스토리를 안 돼요, 스토리가. 저도. 자꾸 해야 돼. 자꾸. 혼자 얘기해요, 그러면? 집에서? 어, 그렇죠. 자꾸 해보셔야 돼. 해보시면 답이 돼요. 아셨죠? 아까 선생님하고 우연치 않게 올라가서 기도를 한참 했는데, 우리는 언제 돈 버냐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돈 버냐. 임병할 우리는 언제 돈 버나 이거. 사주 그릇이 그지 발사기 같아가지고, 씨, 뭐 이거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오늘 내가, 근데 우연치 않게 또 오늘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 지금 나눠준 종이가 본명성별 재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본명성별 재혼. 돈을 어떻게 볼 겁니까? 돈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구성수 일백인이 일백인일 때의 뭐야? 승일 때의 재물은 어떻게 되냐? 이게 사실은 더 이게 포괄적으로 더 풀어야 되는데, 그게 몇 월이냐? 그것까지 며칠이냐 까지고 따져서 이거 보는데, 이건 그냥 포괄적인 내용이에요. 포괄적인 내용이니까 일백수성은 일백수성 중궁에 돌리면 이렇게 들어가죠. 일백수성은 평생 쓰는 돈에는 별로 고통받지 않는데 이렇게 됐죠. 중산층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연고자, 배우자 등에 의한 대인관계에 따라 운명이 바뀌는 사람이므로 인화관계에 신중을 가해놓고 재물을 얻게 되더라도 자식의 일, 불행과 맞닥뜨릴 수 있으니까 만년에는 그러나 좀 쓸쓸하고 고독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일백수 돌려서. 그럼 일백수는 누구냐 하면 99년 토끼, 90년 말띠, 81년 닭띠, 72년 쥐띠, 63년 토끼, 54년 말띠. 우리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1을 중국에 넣었잖아요. 나는 누구라는 뜻이야? 나는 1이야. 이렇게 돼 있죠. 나는 1이야. 이렇게 돼 있죠. 지금이 올해부터 24년까지 무슨 운? 구운. 구운의 숫자의 최고의 글자는 뭐라고? 구. 그 다음에 1, 2까지야. 9, 1, 2까지야. 그렇죠? 9, 1, 2. 그러면 내 자동차 번호, 핸드폰 번호를 9냐, 1이냐, 2냐를 써가지고 쓰면 좋다가 돼요. 알았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원래 168을 좋은 숫자로 계산해. 언제나 걔네들은. 그래서 뭐 8, 8, 8, 6, 6 이렇게 쓰는데, 그거는 이제 구성 숫자에 따라서는 9운에는 9가
아, 최고의 숫자고 그냥 차선 책 이렇게 해서 912 이렇게 해서 912를 아, 차, 아, 차번호나 주번호로 쓰면 돼. 이해했죠? 이걸 알면 좋은 게 무의식적으로 만약 차번호가 끝번호가 5다. 끝번호가 5야. 그럼 뭐 하는 사람이야? 나쁜 놈, 좋은 놈? 나쁜 놈이야. 아니면 중고차야? 어, 아니면 오래된 거야? 아니면 사고차야? 어, 사고차? 아니면 깡패, 도둑? 이렇게 된 거야. 아셨죠? 나머지 숫자에 대한 개념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어, 아셨죠? 그러면 좋죠. 그러면 차번호도 지금부터 숫자는 912가 끝번호면 912 좋다. 좋다가 되는 거야. 좋다. 자, 1이 왔는데, 1이 왔어. 근데 여기는 뭐가 와 있어요? 숫자가 뭐예요? 7이지. 7은 뭐예요? 돈. 그럼 본명성 1은 돈이 있어, 없어? 본명성 1이야. 그럼 돈이 있어. 본명성 1이 여자가 왔어. 돈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 어디 있다, 그건 어디 있다? 집에 있다. 집에 있다. 지금 저분이 그래서 뻥이라 그런 것 같아. 걔 뻥 그런 것 같아. 뻥이라 그랬어. 분명히 뻥이라 그랬어. 어쨌든. 근데 여기에 이제 두 번째 숙제가 있는데 그건 내가 안, 동영상에 사실을 안 알려주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뭐, 어, 그거는 이제 본명성 1이냐, 몇 월이냐, 그거 갖고 또 나눠야 돼. 근데 이제 포괄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본명성 1이에요. 그래도 돈은 있다. 부자가 되냐. 그 돈은 어디에 있는데? 그냥 네 수중에는 있다. 이렇게. 네 수중에 돈은 있어. 평생 쓰는 별로 뭐, 고통받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쓰는 대로 쓴다. 노력해서 버는 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죠? 그 일이 뭐냐 또 그걸 확대를 하면 일이 뭐냐 자식이잖아. 자식이 왜 쓴다. 돈 열심히 벌면 누가 가져간다? 자식이 가져간다. 아니 도둑. 내 총각한. 총각한 누구랑 얘기했는데 돈 버는 어쩔 수 없이 누구한테 다 가져가 자식이. 이제 그 개념이. 그게는 어, 그렇죠.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딱 맞으면 보세요. 돈 열심히 보세요. 누구한테 씁니까? 자식 위해서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아셨죠? 축하죠. 주지 마요. 꽉 쥐고 계세요. 쥐고 있어서 나갈 거예요. 그 돈 다. 알겠죠? 그 다음 9, 자, 2입니다. 2. 2를 봅시다. 그럼 2. 2는 돈이 어디 있을까요?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서 이해를 하시면 돼. 그죠? 이렇게 돼 있죠? 2를 중간에 이렇게 놓으세요. 그죠? 어, 2다. 2는 누구라고 했죠? 서민, 노력하는 사람, 작은 돈으로 큰 돈 만드는 사람, 시골 이렇게 얘기했죠? 열심히 사는 사람. 이거를 머릿속에 일단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아, 그 사람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어. 100원 하나 노력해서 쓰는 사람이었어. 여자, 남자가 틀린데 일단 여자 기준, 여자다. 뭐가 있어요? 팔. 팔은 뭐예요? 부동산. 그럼 네가 오면 부동산한테 잘 감추세요. 그게 남는 돈이에요. 맞죠? 모텔. 뭐 산 사두세요. 근데 높은 산, 얕은 산? 높은 산. 아주 높은 산이에요. 이렇게 된 거죠. 이건 누가 주는 산, 누가 주는 재산이에요? 조상, 팔이니까. 그럼 누구한테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조상 기도 많이 해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알았죠?
근데 보니까 투자, 투기 기대할 수 없고 푼 돈을 모아서 저축하며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만드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조그만 돈 모아가지고 큰 돈 만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노동이나 근면의 대상으로 신용, 자격으로 체험을 통해서 성공과 재력을 얻게 되고, 요행으로 투기 이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 뭐예요? 산은 한순간에 날아가요. 한꺼번에 날아간다. 조심해라. 요행을 버리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일지에 편지를 깔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일지 편지라고 했을 때 작은 돈에는 어떻게 생각해? 일지 편지 깔고 있는 사람. 작은 돈에 대해서는, 큰 돈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애착을 주지 않아요. 펑펑 써. 작은 돈에 대해서는 애착을 가져. 그래서 콩나물 살 때 깎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지 편지야. 그렇죠? 일지 편지. 알죠? 큰 돈 나가는 건, 야, 콩나물 살 땐 100원씩 좀 깎아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큰 돈 나갈 땐 뭐라 그러냐? 그 괜찮아. 그거 질러버려. 이렇게 되는 거지. 사줘야 되는데요. 그래, 벤츠를 사. 이렇게 되는 거야. 벤츠를 사. 이렇게 되는 거야. 알죠? 그 다음, 본명성 3입니다. 아셨죠? 3.